오늘은 피킹 하모닉스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많이 들어보셨죠? 아하! 잠깐만 일단 자막 바꾸고 기타로 야생마 소리를 냅시다. 오늘의 강의 좀 그 백킹 같은 거 연주할 때도 많이 쓰고 뭐 솔로잉 때도 많이 쓰고 하죠. 뭐 이런 거 뭐 딜레이 좀 꺼야겠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피킹 하모닉스 연습 오늘은 손 속도가 안 나서 연습을 때려쳤다고요. 이따가 저 강의 끝나고 약간 저 속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속도 올리는지 일단 저 피킹 하모닉스를 할 때 그 저거 원리부터 이해하고 하모닉스가 뭔지 이해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버킷헤드는 기타리스트 아닌가요? 그 KFC 모자 쓰고 하시는 분. 일단 하모닉스라는 게 먼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배음이죠. 배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음을 딱 연주하기 시작하면은 그 음 하나만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음 하나만 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명하는 음들이 같이 울리는데 우리 귀에는 그 실음밖에 안 들리죠. 실음밖에 실제 음밖에 안 들리죠. 우리 귀에는 어벤지드 세븐폴드도 유명한 밴드죠.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귀에는 실제로 기타의 그 실음만 들리고 이 같이 울리는 같이 공명하는 음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딱 쳤을 때 이것만 들리는 게 아니고 이 실음과 함께 같이 공명하는 음들이 있는데 그럼 하모닉스는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은 실음을 지워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같이 나고 있는데 실제 음이 가장 크게 들리기 때문에 이 실제 음에 가려져서 이 배음이 안 들리는 건데 피킹 하모닉스는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게 피킹을 하면서 이 하모닉스를 바로 써버리는 거죠. 이렇게 지울 거를 이런 식으로 모든 줄에서 되죠. 그래서 이제 뭐 클로베틱으로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할 수 있지만 일단 뭐 원리부터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실음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 같이 공명하는 음들이 있지만 그 실음을 지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치고 손가락으로 살짝 대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탁 대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안 어렵죠. 그게 버킷헤드 노래인가요? 제가 버킷헤드를 별로 그렇게 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분은 브라질에서 오신 건가? 근데 저게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실음을 지워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지우느냐 이제 그게 문제겠죠. 여기 엄지 부분 엄지 여기 엄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피크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피크가 여기 뾰족하게 나오는 요 부분 여기로 피킹하면서 여기로 딱 바로 줄에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엄지로
근데 이게 치고 되는 느낌이 아니고요.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는 순간에 엄지 옆면으로 대주시는 겁니다. 핀치 하모닉스 강의가 아니고 이제 기타로 야생마 소리를 내는 강의죠. 야생마 소리.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음을 지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쉬고 갖다 대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순간적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동시에 해준다. 요게 답니다. 피킹 하모닉스는 그래서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노경환 선생님은 이거죠. 이거 이거는 이제 저 피킹 하모닉스는 아니고 여기 그냥 하모닉스 이렇게 내는 거고, 일단 지금 하는 건 이제 피킹 하모닉스. 그래서 이제 피킹 하모닉스를 할 때 이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치고 바로 치는 동시에 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피킹 하모닉스는 조금 이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살리면 좋으냐 하면은 그 비브라토를 좀 섞어주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킹 하모닉스를 그냥 하면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심심하고, 항상 비브라토를 섞어서 느낌으로 이제 비브라토를 섞어서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 좀 더 이제 효과적이죠. 이론은 쉬운데 실전에서는 쉽지 않다고요. 근데 피킹 하모닉스는 솔직히 조금만 하면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어서 조금만 하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비브라토를 좀 섞어서 같이 해주면은 좀 좋죠. 야, 약간 그 뭐냐 락밴드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 이런 부분에 A Tale That Wasn't Right. 아, 헬로윈 노래 간주의 피킹 하모닉스. 그쵸. 맞아, 기억난다. 그 느린 멜로디인데 피킹 하모닉스 한번 촥 해주는 잭와일드의 기본 중에 기본. 진짜 잭와일드는 근데 진짜 좀 진짜 야생마 소리가 뭐야. 이런 거 보면 좀 하모닉스 좀 많고, 그 누구냐 그 저 뭐냐 홀리다이버 연주한 비비안 캠블도 보면 하모닉스가 있어요. 아닌가, 그분은 백킹 때는 안 하나? 내가 그냥 넣은 건가? 아, 원래 없는 것 같다 이거. 아, 요건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없는데 내가 그냥 넣은 것 같다. 아, 원곡이 안 한다고? 원곡이 안 해?
아 근데 그 기타 솔로 구간에 많았던 것 같은데. 어 기타 솔로 구간에서는 하모닉스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홀리다이브 기타 솔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어 그럼 요거 패스하고. 그 패스하고. 어 그럼 또 많이 쓰는 사람 누가 있죠? 버킷헤드는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어. 아, 그 메탈리카도 많이 쓰잖아. 이것도 아닌가? 아, 이것도 아니라고? 내가 넣은 거야? 아, 그럼 뭐 있지? 아, 이것도 아니야? 갑자기 예시를 들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아, 이거! 맞잖아. 아 랜디 로즈는 하모닉스 안 난다고. 아, 그래? 아. 아 맞네. 원곡은 이거구나. 아 맞네. 아 원곡에서는 이것도 하모닉스가 안 들어가네요. 어 다른 거. 어 다른 거. 다른 거. 어 요 노래는 들어간다. 요 노래는 들어간다. 어, 요 노래는 들어간다. 블랙라벨 소사이어티면은 잭와일드니까 당연히 들어가는데 내가 그 노래를 모르잖니. 어, 어 아무튼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잉 때도 쓸 수 있고, 어 솔로 때는 뭐 멜로디 중간 중간에 약간 포인트 넣어줄 때 쓰면 되겠죠. 이럴 때 써도 되고. 이런 거 할 때 멜로디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섞어줘도 되고요. 아, 김세양님이 많이 사용하신다고요? 어, 그런 거 같아요. 어, 맞아요.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피킹 하모닉스는 해놓으시면은 조금 은근슬쩍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피킹 하모닉스 잡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야생마 소리를 내고 싶다 하시면은 좀 어 연습해 두시면은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어 너무 정석적인 강의랑 기본기 강의만 많이 한 것 같아서 이렇게 잡기술도 한 번씩 어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은 이렇게 해봤고요. 뭐 모르겠는 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저거 시름을 지우는 거, 그 다음에 저거
뭐야 저거 비브라토를 섞어주면은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궁금하신거나 이제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고 이제 또 잡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